지난 금요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인근 해상에서 호화 유람선이 좌초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4,200여 명의 탑승객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신혼부부 한 쌍을 포함한 한국인 승객 34명은 모두 구조됐는데요. 대형 참사가 벌어진 이탈리아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좌초된 호화 유람선의 모습이 100년 전 타이타닉호를 연상시킵니다. 13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인근 해상에서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고리아호가 암초에 부딪혀 전복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배에 타고 있던 4,200여 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신혼부부 한 쌍이 3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면서 한국인 승객 34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 사고는 선장의 판단착오로 발생했으며 선박이 좌초되자 선장은 승객들보다 먼저 배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 최대의 스파이 007 제임스 본드 영화가 개봉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어제 영국 남부 볼리우드에서는 본드 인 모션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에서는 007 시리즈의 영화에 등장했던 다양한 특수 차량과 오토바이, 배 등이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In most of the Bond movies, there's always so much action involved, and you see these cars, and you also see how they put so many effects on them. 제임스 본드 영화는 지난 1962년 이후 모두 22작품이 제작됐는데요. 지난 1974년 작품인 황금총을 가진 사나이에서 본드걸로 출연했던 브리 네클랜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김지혜였습니다.